지금 좀 그렇긴 그렇죠. 그렇고 아 이거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철석 지금도 야, 저도 정말. 근데 이거를 어르신들이 보시고 나서 저한테 손을 잡아주면서 그걸 느끼시죠 그죠 그 시기 네. 안에서 네. 어. 그분들이 딱 잡아주면서 나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살기 마련이면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예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그걸 글로 남겨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글을 보고 용기 갖는 사람 생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써주기 시작하시는데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나 이걸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시면서 제가 또 여쭤보죠 걱정돼서 지금은 어때요 했더니 가슴에 있는 뭔가 응어리 있었던 게 확 풀리는 기분이야 이 맛에 시를 쓰지 그러더라고요 그 지점이 또 힐링의 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맺혔던 걸 확 풀려나가는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봤고요 그 다음에 네, 찾았다 그랬습니다. 76페이지 네. 76페이지 워낙씨가 50편이라 찾느라고 힘들어요 제목이 뭐예요? 파도 파도입니다 파도 이게 1907, 아, 벌써